지금부터 5월 22일이니까 포항전이 되어있는데 먼저 이제 스플릿 전은 지금 2라운드 이제 32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 워낙 상대가 지금 상당히 이런 팀 조직 얘기나 개인 기술력을 갖춘 친구들이 많고 좋은 경기적으로 다른 뭐 강팀으로 지목받는 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없고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또 제 홈 경기에서 홈 팬들 앞에서 정말 올 우리가 6연승, 7연승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한번 이게 연승이 끊겼는데 지금 상대의 연승을 또 이제 저희들이 꺾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반대 선수들과 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5회에서는 좋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 다시 두 번째 오시즌 포함과의 두 번째 경기니까 다시 저희들이 경기를 승리로 장착해서 선두권 유지하고 또 포항의 상승세를 이번에 저희 홈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진격수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하고요. 뭐 제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팀의 우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저희 홈 경기에 강한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Claro que já tivemos alguns jogos difíceis, alguns nós ganhamos, outros eles também tiveram vitórias. Mas sábado será um jogo mais difícil, até porque eles precisam dessa vitória para tentar o título. Como nós também pretendemos ganhar esses três pontos. E estamos todos focados aqui, a equipe, o treinador. E sábado vamos fazer uma grande partida diante da torcida do seu e que três pontos seja válido para que a gente possa sonhar esse título de 2002. 포항이라는 팀 자체가 퀄리티가 별로 높은 선수들과 좋은 팀워크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오늘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에서도 꼭 필요한 한 점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우승을 향해 위해서 어떠한 경기도 쉽게 볼 수 없고 매 경기마다 한 점씩 따와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 매우 강하게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독님 휘하로 그 모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팬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복을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승복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예. 전에 항상 그 좀 왜 지도자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결과물을 내는 감독이 있고 정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서 정말 마지막에 우승이라는 거는 좋지. 전에 포항을 보면서 항상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참 이렇게 유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이런 팀 컬러를 갖다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게 만드는 좀 그런 유연한 능력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드데이 할 때도 이제 제로톱에서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지금 또 한데 선수들이 너무나도 그 컬러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수들이 이제 신이 나서 볼을 찾으러 다니고 공간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그게 5연승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나 상당히 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고, 예. 팀 자신감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제 관점에서 그냥 포항이 상당히 좀 우승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승팀은 두 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경기에 뭐 또 어느 한쪽이 또 웃을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참 이게
센스 때부터 이렇게 묘하게 이제 왔는데 3회 키드가 됩니다. 예. 하지만 제이슨들은 정말 지금 선두고 쫓기는 입장이지만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갖다 개인의 그런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어 신치 않습니다. 상대 그런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다 나온 그대로고 저런 절대로 뭐 포항에 한두 명의 그런 주축 선수를 항상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좋은 면도 많지만 분명 허점도 있습니다. 우리 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지만 예. 상대를 어떻게 상대의 그런 공격을 그래도 득점력을 상당히 결정력이 뛰어난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상대를 또 뚫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일단 저희 꿈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개개인들이 그런 역량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예,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상대도 우리도 너무 중요한 시기고 반드시 이기려고 아마도 어떤 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뭐 그런 또 거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압박 대 압박이고 공간 대 공간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지금 저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예, 1%라도 더 보여주는 게 예, 그게 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선택. 전에서의 아픔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 정도 성장했다고 해도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팀이었지만 저는 지금 서울의 우승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홈에서 포항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승리해서 점수차를 더 승점을 더 확보해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방금 지난 부산 운동에서 이제 제대한 선수들이 한 명도 이제 나왔는데 뭐 포항전 제대한 선수들 10점 지기를 사실까지만 물론 지금 최효진 선수가 이 약간의 지금 이 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훈련 참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치우 선수와 이종민 선수는 상당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귀 시점을 갖다가 어느 경기에 맞출 건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예. 분명 저희 팀에게는 큰 정말 이거는 힘이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 그 시기와 결정 타이밍을 좀 잘 좀 해가지고 잘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이번 또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명이 다 들어갈 수 있고 18명이 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감독님 그 올해 포항 두 번을 경기했는데 두 번씩 이기고 완전히 졌잖아요. 물론 두 팀 실력 차가 크진 않아서 뭐 공이 한 장 차겠지만 이겼을 때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고 졌을 때는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졌죠.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좀 거죠. 사실 홈에서 이겼을 때 또 저희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실점으로 막은 게 다행일 정도로 정말로 상대의 그런 뛰어난 공격적인 조합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 예. 하지만 스코어를 우리가 또 이득점을 해가지고 뭐 이겨가지고 승점을 가져왔는데 솔직히 항상 포항만 하면 좀 홈이든 원정이든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한 골 승부로 거의 다 갈리고 또 원정 갔을 때는 그 당시 상당히 추진 경기에 좀 뭐라 그럴까 이 갑자기 서너 명의 선수를 갖다 로테이션으로 가는 바람에 좀 주전의 그런 변화가 컸습니다. 그 경기는. 예, 그래서 약간의 본선이 왔었고 하지만 또 상대의 장점인 이런 세트피스에 우리가 1실점을 허용을 받으면 솔직히 그날 경기는 우리가 빅스로만 가서도 저는 만족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또 상대도 보면서 좋은 경기를 했었고 그때는 상대가 너무나도 저희들보다 절실했고 예, 그래서 저희들 경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않았나 예, 하지만 내일 모레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 경기로 예, 아마도 팬들이 아마도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qualidade. Eu acho que a qualidade de jogadores que o Pohang, tem faz com que a defesa, o ataque deles seja muito forte. Até porque se prepararam bem e toda a competição eles vieram fazendo isso. E a gente, além de jogar em casa, no Seul, a gente tem que estar bem focado. Tanto a nossa defesa como os atacantes, tem que começar a defender lá em cima a defesa dele, para que a gente possa ter mais tranquilidade atrás. E eu acho que a gente tem que ter mais atenção dobrada dos jogadores do Pohang, para que a gente não venha sofrer algumas ameaças do ataque. 포항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공격진을 가져왔던 선수들이 가져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 수비진에서만 집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팀 공격수들부터 그 일선에서 압박을 해가면서 같이 수비를 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비진에서도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준비를 더 잘해서 포항의 공격진들에 대비를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신이신데 미드필더에서 싸움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포항 같은 경우 황희 선수가 매우 중요한데 서울에서 미드필더 싸움 이유가 있을까요? 저쪽 최고의 미드필더들과 뭐 대충 나온 선발 라인업이 저쪽 이명주, 황지수 이렇게 이제 제대로 뭐 황진선 선수가 나올 건데 상당히 경험과 이런 신구 조화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뛰는 양도 많고 아주 창의적이고 특히 황진선 선수 같은 선수는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가 예측 못하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상당히 축구 자체를 정말 즐기면서 한다는 표본 같습니다. 그 친구는. 잘못됐을 때, 경기력이 나빴을 때나 좋았을 때나 크게 큰 기복이 없고, 예, 상당히 뭐 좋은 선수들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67점을 가져왔는데, 정말로 이 하대성, 고명진, 이런, 뭐, 한태 이런 선수들이 그에 못지않는 정말로 이런, 뭐, 경기 조율 능력이나, 뭐 이런, 상대의 그런 불의의 그런 흐름 유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지능, 재능 플러스 이런 뛰어난 그쪽 선수 못지않게 저희들은 미들 2승에서 뒤지고 싶은, 뒤진다고 생각 하나도 안 됩니다. 워낙 이 창의력도, 창의성 있는 플레이가 또 보여줄 그런 게 많고, 예. 하여튼 아마도 내일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래도 이 미드필드 중앙에서 아마도 예,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서 좀 보신 적 없으니까 물론 공격수여가지고 직접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이런 보냈던 훈련 그리고 이 경기를 뭐 같이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도 많은데 항상 저보고 이 경주했을 겁니다. 97년도에 한 번 이제 일단이 예선을 갔던 것 같은가. 그때 캠프를 갔는데 저거 좀 뛰어라고 저거 예 젊은 이가 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저거 만경대 축구하고 있다 왼손 오른손 가끔씩 들어가서 볼만 주라고 예 삐지라고 발 밑에 볼만 주라고 그래서 핀자를 좀 듣고 예 상당히 같이 있는 동안에 많은 이런 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좀 되게 상당히 이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면 들어보면 상당히 다정다감합니다. 네. 그게 승우인의 이런 선구사다 그런 게 아마 지금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지 않나. 수고하셨습니다.